겨울에 토착 미생물과 톱밥, 왕겨, 가축 분뇨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든 퇴비를 논에 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 지역 농민들은 화학비료를 대신해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벌써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우리의 농업은 땅을 죽이고 죽은 땅 위에 다시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해 작물을 수탈해내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이제 화학비료를 좀 많이 사용하고 또 그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또 생장조절제를 또 많이 사용하면서 사실 그 생산성 증대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동시에 환경 오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질이 악화되고 또 수질이 악화되고 생물 다양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예,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토양이 또 많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오염이 이제 생기는 문제는 최근에 다시 이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또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서 예, 점차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둔벅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전에는 논 주변으로 물을 가둬두는 작은 둔벙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지 정리 사업으로 인위적인 경계가 만들어지고 관계 시설을 잘 갖춘 저수지가 곳곳에 생기면서 자연적인 둔벙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둔벙이 있는 논에 사는 수서 무척추 동물의 수는 둔벙이 없는 논보다 2.7배나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바로 논 옆에 둔벙인 셈입니다. 둔벙과 논을 연결하는 이 통로를 통해 많은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것입니다. 둔벙은 논에 항시 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는 시기에 특히 추수 후에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 7월에 중간 물대기 하는 시기에 생물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겨울에도 1년 내내 물을 예, 가둬서 물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꾸라지, 뭐 붕어, 뭐 송사리 같은 물고기들까지도 여기에 서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5월 중순입니다. 농가에선 논에 물대기를 시작합니다. 광시면 일대의 논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마을 뒤편에 있는 쌍봉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풍부한 수량 덕분에 지금까지 이 마을은 가뭄으로 논 농사일을 그르친 적이 없습니다. 윗논부터 차례로 채운 물이 둔벙으로 흘러듭니다. 둔벙을 가득 채운 물이 연결된 관을 통해 논으로 빠져나갑니다. 메말랐던 논바닥은 물을 머금고 풍요를 잉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논에 물이 들고 나면 한겨울 논바닥에 숨어있던 미꾸라지들이 흙 속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쇠백로가 논바닥을 이리저리 뒤지면서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쇠백로와 달리 왜가리는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먹잇감 나타나기만을 마냥 기다립니다. 부리로 땅속 여기저기를 찔러보던 쇠백로가 드디어 미꾸라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백로는 황새목에 속하는 종으로 황새와 비슷한 습성을 지녀 황새 연구에 많이 활용됩니다. 이들은 황새와 마찬가지로 논과 하천 습지에서 대부분의 먹이 활동을 합니다. 백로의 사냥 방법은 긴 부리로 땅을 찌르면 놀란 미꾸라지가 꿈틀거리게 되고 그 파동을 감지해 먹이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백로는 부리의 촉감을 이용해 사냥을 하기 때문에 먹이를 먹고 나선 다음 사냥을 위해 부리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과도한 농약 살포와 개발로 논습지가 오염되고 줄어든 상황에서 백로나 왜가리는 존재하는데 황새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새의 먹이 사냥 성공률은 평균 1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냥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백로나 왜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섭식 행동이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먹이가 없어도 기술적으로 잘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는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만 황새와 같이 이제 환경이 먹이 자원이 부족해지면 이 잡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 새들은 먹이 자원이 조금만 줄어도 이제 행동학적으로 봐서는 빨리 멸종할 수밖에 없겠구나. 백로들이 하얗게 마을 뒷산을 덮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희고 깨끗한 백로의 자태가 무척 아름다워 보입니다. 많은 수의 백로들이 둥지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중인데요. 이곳 백로들은 매년 사막경 찾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여름을 납니다. 그리고 10월경 겨울을 나기 위해 다시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나뭇가지를 두고 서로 자리다툼을 벌입니다. 아직 부리의 진흙이 채 마르지도 않은 걸 보니 논바닥을 뒤지며 사냥을 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가 봅니다. 가끔씩은 둥지를 벗어나 나름대로 깃털을 고르고 날개짓을 하는 여유로운 시간도 갖지만 암수 모두 둥지를 두고 멀리 가는 법은 없습니다. 잠시 깃털 고르기를 마친 어미 백로가 다시 조용하게 알을 품습니다. 어미들은 둥지 안에 여러 개의 알에 따뜻한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 가슴을 밀착시키며 오랜 시간 버팁니다. 그러다 가끔씩 일어나 부리를 이용해 알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줍니다. 골고루 어미의 체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어느새 보건연구센터를 둘러싼 주변의 초목들도 푸르러졌습니다. 그동안